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병원 송기호 교수님 모시고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1편 영상에서는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첫 번째 질문은요. 이 당뇨병이라는 게 생활 습관병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뇨병 그러면 우리가 크게 타입을 한네 가지 정도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건 1형하고 2형이라는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병 그러면 대개 2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하고 전혀 상관없이 생기는 병이 1형이거든요. 근데 당뇨병 2형 환자가 너무 워낙 많기 때문에 90% 이상이 제2형 당뇨병이기 때문에 네. 당뇨병 그러면은 생활 습관병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1형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대개 이제 소아 당뇨라 그래서 네. 어릴 때부터 당뇨가 오는 병입니다. 그거는 기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1형은 췌장이 거의 다 망가져서 인슐린이 거의 안 나오는 병. 그러니까는 치료를 위해서는 인슐린을 무조건 맞아야 되는 병이에요. 근데 2형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비만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슐린이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큼 못 나오게 됩니다. 그걸 바로 이제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장애 이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형 당뇨와 1형 당뇨는 치료가 완전히 다른 거죠.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게 1번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만든다든가, 인슐린에 대한 반응을 좀 잘하게 한다든가, 그런 약을 쓰면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형하고 2형은 차이가 굉장히 많은 병이다.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1형은 되게 이제 저 어렸을 때, 되게 20세 이전에 생기는 게 많고, 2형은 되게 한 40세 이후에 생기는 게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워낙 비만이 많고 안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도 2형 당뇨병이 오는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아마 이 비만하고 이런 운동 부족 이런 게큰 사회적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2형 당뇨병의 경우 생활 습관병이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2형 네. 당뇨병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병이라는 게한70% 맞다고 보시면 되고 이그 2형 당뇨병에서도 그럼 한 30%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죠? 30% 정도는 이제 약간 유전적 영향도 사실 미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당뇨병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은 그 위험도 한두배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 네. 한두 분이 다 당뇨다.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올라갑니다. 세 배에서 한 다섯 배 정도.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생활 습관의 문제가 가장 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런 이제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훨씬 더 위험도 올라가죠. 네, 그렇군요.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그럼 발병 원인부터 다른 질환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치료 방법이나 또 관리 방법 또한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형 당뇨병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라는 세포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인슐린을 보충하지 않으면은 크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발견되기 전까지는 제1형 당뇨병 그러면 그냥 죽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인슐린이 발견되고 난 다음부터 치료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살아나게 된 이제 병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1형 당뇨병은 당연히 인슐린으로 약을 쓰는 수밖에 없고 인슐린만이 치료제라고 거의 보시면 되고요. 2형 당뇨병은 이제 기간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으면은 우리가 이제 식단 관리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관리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췌장에서 나온 베타세포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운동하고 먹는 걸 관리하고 하면은 약을 안 먹고도 관리가 될 수가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몸의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자꾸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점점 2형 당뇨병이 1형 당뇨병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 가서 뭐 약을 써야 되고 약을 쓰다가도 안 되면은 이제 결국 인슐린 맞게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데 인슐린이라는 치료는 공통적으로 하지만은 1형은 처음부터 인슐린을 써야 되는 거고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약물이나 식단 관리 이런 걸로 하다가 안될 경우에 이제 인슐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단계부터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서 심각한 당뇨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당뇨병 초기에 열심히 관리한 사람하고 초기에
그냥 대충 하다가 나중에 마음 잡고 하려고 그러면 일단 그때는 일단 관리가 잘 안 돼요. 이미 췌장세포가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뭐 약도 잘 반응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미 그 정도 됐으면 합병증이 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잘 잡아놓으면은 나중에도 우리가 충분히 그 인슐린 안 맞고도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냥 특별하게 증상도 없고 내가 느끼는 거 없으니까 이걸 자꾸 치료를 늦춘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그잖아요. 당뇨병 약을 한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근데 지금 당뇨병 약을 하나를 먹는 게 나중에 하나를 아니면 두 알로 끝낼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그 평생 먹는 것 때문에 뭐 불안함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약을 안 먹고 점점 늦춰가지고 나중에 췌장 기능이 다 망가지고 뭐 합병증 와 있고 그때 시작을 하면은 하나를 두 알 정도에 끝날 약의 개수가 한 6알, 7알 늘어나는 거죠. 아니면 인슐린 이제 추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잘 알겠습니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2형 당뇨병을 끝으로 설명 들었습니다. 1편에서는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건국대병원 송기호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